이름에서부터 브레이크라고 하니까 브레이크 걸리는 건가? 맞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좋냐? 부딪히거나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지능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능창호 에디터 이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지능창호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능창호만의 특별한 시스템 창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벌써부터 정말 많은 창호들이 있어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창들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시스템 창호의 이름은 틸트 앤 턴입니다. 기울인다, 그리고 돌려서 연다 라는 뜻인데요. 단열성도 굉장히 좋고요. 기밀성도 뛰어납니다. 하드웨어가 4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세게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날씨에도 따뜻하게 유지해줄 수 있고 꽉 닫혀서 바람이 새지 않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틸트입니다. 환기시킬 때 사실 벌레 들어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열리는 틸트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턴도 해볼게요. 조금 더 개방감을 주고 싶다, 활짝 환기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턴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능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턴 방충망인데요. 방충망이 이렇게 열리기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히든 힌지 그리고 일반 힌지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히든 힌지의 경우에는 무게를 150kg까지 버틸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더 심플하고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진행의 시스템 바로 브레이크 스테이 시스템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브레이크라고 하니까 브레이크 걸리는 건가? 싶으시죠? 맞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좋냐?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면 부딪히거나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바로 틸트 퍼스트 시스템입니다.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환기가 먼저 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환기가 먼저 되고요. 문을 완전히 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열쇠가 있어야 하거든요. 열쇠로 먼저 돌리고 문을 이렇게 열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안전성이 높다 보니까 병원이나 요양시설, 또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창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로 길이가 길고 세로 길이가 좀 짧은 창을 위한 시스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틸트 온리 시스템입니다. 환기에 좀 초점을 맞춘 창호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환기가 될 만큼 열렸는데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더 창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닫기에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열리는 창은 왜 없지?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시스템 창인데요. 이렇게 열었을 때 와, 최고 85도까지 열리고요. 아무래도 안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주방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바로 거실창 세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타입은 틸트 앤 슬라이딩입니다. 말 그대로 환기도 되고 슬라이딩으로 완벽하게 열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위로 올리면 환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게 열리고요. 열림을 선택하면 이렇게 완전하게 열리고 또 슬라이딩으로 바깥 공간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타입은 패러렐 앤 슬라이딩 타입입니다.
평행하게 문이 살짝 틈이 벌어지면서 환기가 되는 구조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환기를 시킬 때는 이렇게 살짝 열어주면 이 문틈 사이에 5mm의 틈이 생기면서 사면으로 환기가 된다는 강점이 있고요. 완전히 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는데 유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쉽게 열 수 있다는 강점이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창호는요, 스마트 슬라이딩 스타일입니다. 아무래도 슬라이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한국 문화와 가장 근접한 형태입니다. 열 때는 이렇게 문을 완전히 올려서 쭉 밀면 이렇게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는 형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 탁 트인 개방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양개형 스마트 슬라이딩입니다. 양개형이니까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형태겠죠?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열어주시고 이렇게 슬라이딩 해주시면 열리게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슬라이딩 해주시면 와, 정말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호와 도어,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창호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환기 같은 창의 기능도 하지만 지능에서 특별히 도어의 기능도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자석을 달아놔서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어를 보시면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당연히 이동이 가능하고 장점은 안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다라는 점이고 또 잠금 장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리 안전 난간대 소개해 드릴게요. 안전성도 잡고 또 디자인도 잡은 제품이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을 열면 유리 안전 난간대가 나오는데요.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리는 시야가 없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잡았고 또 이 높이도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함도 챙겼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능 창호에 독일 시스템 창호를 알아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지능 창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